마지막 고비, 고비. 10종? 예? 아니 다들 안달아라 빅노? 블리스타 어? 어림없는 소리 뭐? 예승이 형빨이 어떠요? 자, 두 번째 게임 동문서답 게임입니다. 혹시 아세요? 네 명의 선수가 게임을 진행하는데요. 한 명씩 번갈아가면서 제가 질문을 할 겁니다. 저희 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대답을 하면 통과합니다. 말이 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아 PD님 저한테 말 한번 걸어보시죠. 제가 한번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치킨 먹을 건데? 이런 느낌 말 되는 거 아니야? 뭐, 왜 안 되지? 오늘 아침에 뭐 했냐? 나 저녁에 치킨 먹을 거라고. 너무 긴데요 형? 아, 저거 뭔가 형 예시가 좀 다시 해 다시 아 다시 하자 센스가 센스가 아 센스 많이 떨어지네. 누구부터 할까? 이거 좀 순서를 정하자. 그렇죠. 준영이 형 자연 활살? 가위바위보 보보 역시 남자야. 따지네. 자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근데 여기까지 안 와. 아 근데 여기서 지금 저 뿅망치로 때려야 된다. 인정? 인정? 난 인정. 오케이. 나도 인정. 아 호두이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아. 엄마가 좋아. 발 사이즈 265. 인정. 어 인정. 어젯밤에 자기 전에 뭐 했어? 옷 사이즈 S라이즈. 아, 이거 따라하네. 이제 안 돼요 여러분. 옷 사이즈 샤이즈 얘기 안 돼요? 오늘 컨디션 어때? 아 진짜. 오늘 배 아파 이 생각하고 있는데. 할게요. 냉장고 안에 뭐 있어? KT 소닉붐 화이팅. 오. 그렇죠. 냉장고 안에 KT 소닉붐 화이팅 그 글자 있을 수도 있잖아. 미래 애인에게 하고 싶은 말. 끝나고 PC방 가야지. 나의 이상형은? 보고 싶다 친구야. 이재기. 왜? 딱 없어 나 없어. 내가 보고 싶은 말 쓰면은. 어 그치요. 그건 내 친구야까지 해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뭐야? 우리 집 강아지 똥추. 강아지! 강아지! 초능력이 생긴다면? 뿅망치가 좋아? 어? 초능력이 생기면 뿅망치가? 에이 그거 못 가져요. 좋아 좋아 좋아. 네. 10년 후에 하고 싶은 말? 호준이 잘생겼어.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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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울 볼 때마다 드는 생각. 무당 사과. 이번 동문서답 게임의 우승은 이호준 선수가 진짜 MVP를 뽑는데 강한점이겠습니다. 박수. 세 번째 게임은 글자 줄이기 게임,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데. 네 명의 선수가 차례대로 질문에 맞춰서 글자 수를 줄여가면서 대답을 하면 돼요. 글자 수에 맞게 대답을 못하거나 내용이 맞지 않으면 탈락이에요. 이번에 내용이 맞아요. 최후 1위 라운드까지 진행할 건데요. 어떤 느낌이냐면 첫사랑에게 하고 싶은 말 다섯 글자로 하면 돼요. 많이 사랑해. 첫사랑입니다 지금. 아, 네? 자,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이번에? 아, 사랑 다섯 글자가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자, 이번에 좀 재밌는 질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짜 그냥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성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곳은? 머리, 가슴, 배. 맞는 이거 곤충들. 취향 존중해드리겠습니다. 성격, 그리고 냄새. 그리고 냄새, 아 달라. 성격, 그리고 냄새 달라. 그리고 안 돼? 어, 안 되지. 안 되죠. 자, 이거는 제가 꼭 물어보시고 질문이에요. 야옹서 선수에게 꼭 선물하고 싶은 물건은? 사각 팬티. 사각 팬티라뇨. 아, 이거 너무 재미없다, 이거는. 다시 끊어갈게요. 다시 사기고. 이게 너무 어려워. 다섯 글자. 나 다시 껴줘. 지금 다시 껴줘. 다시, 다시. 아니, 아니, 아니. 야, 기만하고만요. 야, 야, 야. 야, 야, 야. 얌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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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